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돈에 대한 유혹과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맡겨라. 돌보시기 때문이다. 저는 이 돌보신다라는 표현이 참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생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캄캄한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성경에 한밤중에 밤새도록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한밤중에, 내 인생의 한밤중에, 내 생애에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과 같은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생에 물질에 대한 염려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께서 참새를 기르시듯이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한 나의 자녀고 내가 돌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녀라는 거예요. 들의 풀과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이러한 내적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주님이 진정으로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막 불안해하면서 조금만 돈이 우리를 움직이면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은 뒤로 제껴두고 그렇게 막 돈을 따라가면 주님이 진짜 복을 못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돌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바다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진짜 믿음으로 움직이는 이 믿음의 행보를 주님이 보셔야지만 너 진짜 내가 이 복을 줘도 물질이 너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물질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복을 줘도 넌 괜찮겠구나.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마음을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볼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돈에 대한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품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요 이미 충분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냉장고가 집에 있고 잘 집이 있고
여러분이 쓸만한 돈이 있다고 하면요, 또 은행에 잔고가 있으면 전 세계 92% 사람보다 더 높이 사는 거예요. 전 세계 92%는 살 집이 없고 돈이 없어요. 하루에 뭐 몇백 원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 이 지구상의 비율을 따지면 상위 8% 안에 드는 부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1960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0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2만 불이 조금 넘어요. 250배가 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없다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요, 이미 엄청난 많은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더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근심하고 염려하지, 정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자족하는 마음과 그로 인한 감사를 품으면서 물질이 나를 염려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날마다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연합 성회를 할 때 강사 목사님이 굉장히 제 마음을 깊이 울리게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에 이러한 저러한 일로 힘들게 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늘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그랬더니 어느 날은 그 괴롭히는 분이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이 정도로 괴롭히면 짜증나고 행복하지 않을 텐데 목사님이 나한테 행복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위선이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권사님, 내 행복의 근원은 권사님에게 있지 않아요. 권사님이 저를 힘들게 한다고 행복해하지 않고, 권사님이 저한테 뭐를 선물해 준다고 행복하고, 내 행복의 근원은 권사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어주시더라고요.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무엇이 부족해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써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갖다 줘도 물질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고 그에게 만족을 주는 주님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복을 능히 다스리는 승리하는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